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6일자 기사. 한동훈 특검법 넣고 조기업 식당 민주당 온도차 왜라는 기사입니다. 조국하고 민주당이 연합을 해서 뭐저 국민의힘당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또 온도차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7월 임시국회 기간 중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위 혹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칼자루를 쥔 과반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 태도다. 방송사법 검사 탄핵 등 당론으로 처리할 과제가 이미 산적한 가운데 한동훈 특검을 추진하다가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을 보인다. 야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특검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에게 권한의 서사를 부여해 오히려 그의 정치적 몸집을 더욱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한 관계자는 5일 머니투데이 더 300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당내 공식 논의가 안 됐다는 건 원내대표단이 모이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제로서 이야기된 적이 없다는 뜻이다. 개별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 혁신당 사이 의견이 오갈 수 있어도 당 차원에서 이야기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운하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나와 한동훈 특검법에 7월 17일, 18일 때쯤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조국 전 대표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 7월 본회의에 회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한동훈 특검법이 7월 중 처리될 것이란 근거에 대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일찌감치 공감대를 이룬 점을 들었다. 두 사람 발언과 달리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특검은 당장 논의할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7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직접 밝힌 적도 없다. 민주당의 조국 혁신당에 비해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순위 측면에서 급한 법안이 아니란 점이 꽂힌다.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놓는 조국 혁신당과 상황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4인 검사 탄핵 소추, 대법관 청문회 등이 일정이 많아, 조국의 개인, 한동훈이 무슨, 아이, 이런 것은, 미쳐지는 거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을 지지한 주체는 같은 세력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정치 보복은 자신의 가정에 간 자녀와 가정사에 대한 보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한동훈 자녀에게 보복하겠다는 속셈이에요. 한 법무장관 시절에 자기 아딸이나 자기 아내가 당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 여실하죠. 그리고 그것이 매우 미미한 사건이에요, 보니까. 그러나 민주당은 한동훈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에 그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동훈을 공격하다가 민주당을 자칫 두개다 실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보복 정치에는 관여를 안 하려고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자 기사 한동훈 특검법 놓고 조국 혁신당 민주당 온도차 왜?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